문제 왔대. 엣지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돼. 반갑습니다. 엣지 러브입니다. 왜 이쁜 척해요? 여러분, 진짜 여성여성하고 너무너무 애교가 많은 우리 엣지님 오셨어요. 인사 한번 더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왜 그래? 떨려요, 엣지님? 떨려요, 떨려가지고. 진짜? 네, 저번에 마이크 가까이 돼야 이쁘도 사랑님 방송은 돼. 응. 학구 방송이라 편했거든요. 근데 여기 김은아님 방송은 워낙 대형 채널이라 지금 많이 딸려요. 아니, 나는 우리 애지님이 원래는 조금 더 뒤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물을 먹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앞에서.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나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니까, 방송하시는 분이니까 좀덜 떨겠지. 그런데 아닌가 봐. 이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노래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많이 떨리셨나 봐요. 네. 그래놓고 잘할 거잖아. 아니, 혜인 언니가 휘파람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자신감을 더 잃었어요. 휘파람을 부는 바람에, 아이, 저런, 그랬구나. 우리 서정현 님도 오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 엣지님이 신나는 노래를 두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란 말입니다. 자, 노래 하나 하고 우리 또 얘기 나누죠, 뭐. 그죠? 네. 뭐 부를 거예요? 열정. 열정할게요. 진짜 떤다. 나 이런 모습 처음이야. 우리 예쁜 엣지러브님이 부르는 열정은 어떤지 여러분 아싸 같이 불러주시기 바랄게요. 탬버린 줄까요?
사랑받고 싶었어. 떨려요? 애진님? 떨려요. 떨려? 아, 너무 잘했어요. 우리 농구 할배님, 또 이포도님, 또, 보자. 아이고, 이렇게 훅훅 지나가지고, 우리 연희짱까지 너무너무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애진님, 뭐, 떨린다고 그러면서 잘하면서 뭘 떨려요? 어? 떨렸어요, 진짜? 거짓말 하지 네. 말고. 진짜로? 네. 아니, 얘기 좀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어? 떨려, 진짜? 네네. 아니, 방송을 일주일에 세 번씩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자기 방송에서 가면 엄청 당당하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시끄러워. 조사분다 막 이러고. 네. 모두 끄다. 그러고 네. 막 그러잖아. 네.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러게요. 정연 오빠. 정유현 님. 응원 잘했어? 조사불라니까 나중에 봅시다. 우리 정유현 님이, 우리 애찌님, 은하님 화이팅이라고. 우리 대원님이. 대원님도 그러시고. 아, 대원 오빠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떨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실시간 방송에 이렇게 가도 또 내 무대가 아닌 다른 무대 가면 솔직히 또 떨리거든요. 그 네네. 순간은. 네. 근데 우리 애찌님이 아무리 이제 방송을 하셔도 또 분야가 틀리니까 뭐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찌님 네. 방송하시잖아요. 네. 제가 제 방송의 컨셉이 다른 방송 이렇게 홍보를 잘 못해주잖아. 네네. 자, 내 방송 이런 방송이야. 홍보 한번 시원하게. 네, 저는 화요일,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네.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게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채널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네. 서로 이렇게 유치들 필요하시면 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소통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0시에는 토요일 밤 10시에는 음악 소통 똑같은 소통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오시면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재밌는 그런 얘기도 같이 채창으로 같이 한치시니까 오세요. 네, 오세요. 여러분 가시면은 특히 이제 특히 우리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셔서 함께 도움도 주시고 도움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찌님. 우리 조금 전까지 저기 했지 롤케이크까지 했죠? 자, 네. 양갱. 네네. 양갱 우리 애터미 양갱 드셔보셨죠? 당첨돼서 네네. 네네. 맛있지? 네.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너무 고분고분하죠. 우리 동백나무 회장님께서 애터미 양갱 세트 다섯 박스에다가 오늘 또 홍삼 단까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다섯 분. 자, 우리 애찌님이 지금 뽑으시는 분들은 애터미 홍삼 세트. 자, 지금부터 뽑히시는 분들은요. 자, 은하 카톡 아이디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까지 주셔야 돼요. 주소, 성함, 전화번호까지 주셔야, 왜냐하면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냥 카톡으로 은하야, 양갱 내놔라, 못 드려.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양갱 세트, 조금 이따가 국수, 꿀, 홍삼 당첨되시는 분들은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전화번호,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분 뽑았어요. 오케이. 뽑았어요. 자, 읽어요. 준희님. 준희님. 천리향님. 천리향님. 입센노랑님. 입생노랑님. 가수 신나 소리배우님. 아이고, 소리배우님. 정은혜님. 정은혜님. 한 번 더. 정은혜님. 가수 신나 소리배우님. 천리, 입센노랑님. 천리향님. 준희님. 준희님까지는, 자, 양갱 세트. 한 박스씩. 이거 맛이 괜찮더라고요. 너무. 그죠? 저기 먹기도 좋고. 그죠? 자, 우리, 애찌님. 네. 또 특급 은하의 특급 스팬으로서 네. 또 은하 좀 사랑해 달라고 얘기 좀 해줘. 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밤 8시 네. 금요일 밤 8시에 김은하의 네. 힐링그라운드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우리 이 큰 그룹 내에서는 한 번도 안 온 사람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소문이 돌 정도로 아주 맛집이죠.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말도 참 예쁘게 잘해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하실 거예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갑자기 신작 요거 좀. 어떤 노래?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네. 이 노래는 뭐 댄스까지 한다면서. 네. 그지?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나도 댄스가 참 안 되는 사람이거든. 자, 여러분, 애찌님의
댄스는 어떤지. 응? 자, 홍진영의 오늘 밤에 가요. 믿음 속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Baby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너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장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의 대답을 말해보해. 불타는 마음으로 지켜줄 거야 당신만이 곁에 있다면. Baby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뚜뚜뚜루뚜뚜뚜뚜루 꿈이라면 깨지 않게 해줘. 너 나 가지마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장난. 떨렸어요? 그래도 이제 할만하죠. 갑자기 나만 앉으니까 그렇다. 할만하죠. 이제 점점 풀리지. 요거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네. 맥주 한잔 하고 이제 노래하고 놀자고요. 네네. 그래요. 애지님 수고 많았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 김은아 가수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애진이. 그래요. 아이고, 참, 이렇게 멀리서 대전에서 여러분, 이게.